연애 길이 열렸어? 오히려 여성의 니즈는 여성이 잘 안다고. 아, 솔직함과 무례함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어, 너무 싫어. 너 사회적 되게 좋아. 이렇게 결제가 미안하지도 고맙지도 않아.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아무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처박혀 있어. 빨아들여? 그냥 닿으면 어머 좋아. 어, 이게 무례인 것 같아. 뭐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대박! 방금 거 아니냐? 이윤호 괜찮지?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나 벌써 반했어. 여성이 여성의 니즈를 안다니까요, 진짜. 아, 이거다. 와, 나 오늘 너무 많이 깨닫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아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부심한 건 거지. 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리솔솔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나온다. 이 친구가 이걸 아주 찍고 싶었다고. 근데 지금 얘네 집에 장비가 사진 여기다 첨부해드릴게요. 지금 소리솔솔 콘텐츠앱에 너무 과분한 장비들을 지금 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뭐야. 내가 이쪽으로 한번 찍어줄게. 어 그래? 얘로 찍어줘. 서브 그걸로. 이런 과분한 장비들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술은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일단 이걸 먼저 픽을 해주셔가지고 하이볼을 여러 개를 사왔어요. 이건 세븐일레븐에만 파는 것 같아요. 뭐라 읽어요? 몰라요. 카타카나를 못 읽어가지고. 제 일본어를 아예 못 읽어요. 스트롱 사우라에서 골랐어. 네, 나 스트롱... 신보를 좋아해. 아 그래? 이것도 그냥 궁금해 보여서 했는데 이거는 어디선가 봤어. 인스타인가 어디서 봤나 봐. 이게 단백질 칩 같은 건데 손금빵 맛이래요. 이거는 뭐 오나마나 맛있을 것 같아서. 아니 나 그때 대파 크림스 팝콘 오, 유즈, 나... 유즈가 오. 추천해준 거 그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제 친구들 사이에서 끌었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나 그 영상 보고 바로 구매해서 사먹었어. 어, 그거 진짜 맛있어가지고 어 이게 감자칩이어도 맛있겠다 싶어서 어머 쏘쏘. 이거 최소가 이거 닦아주는 남자 만나라 했는데 어머 진짜? 어. 어머 섬세. 이런 거 해주는 남자 만나야 돼. 남자 만나야 돼. 그 해준 남자 만나라고 얘기해서 나오는 건데 겹친들끼리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어. 아 어, 그런 거 재밌지. 나 그런 거 좋아해. 어, 그 남자인 친구가 나랑 되게 친한 애여서 내가 평상시에도 연애에 관한 좀 코치를 좀 많이 팁을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하고 어, 너 이렇게 이렇게 해봐 라고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한 시점부터 연애 길이 열렸어? 약간 어? 얘 갑자기 왜 조금 태도가 이렇게 다정해롭지? 어 진짜? 어, 근데 내가 딱 얘기한 시점이랑 맞물려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뭔데? 코칭이 뭐였는지 기억나?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아. 그냥 예를 들면 쓸데없는 짓이 뭐야? 굉장히 흥미로운 그, 주제인데? 그 연락을 할 때 각자의 시간을 존중을 하고 아, 너무 매달리거나 그러니까 하지 너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비전이 없어 보이는 말과 행동하지 말라고. 자기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건 뭐야?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듯한 거 뜯고 얘기할게요. 네 그러세요. 어이 내가 해줄까? 어, 감사해요. 내가 이런 게 좀 많거든? 아, 한 방에 뜯은 거? 아니, 옆에 있던 여자애가 밑에 뭐 떨어뜨려서 주우러 내려갔어. 근데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남을 되게 잘 챙기네. 근데 그 여자애 올라오면서 왜 설레네. 플러팅해? 이러는 그래, 거야. 그래, 방금도 닦아줬잖아. 너 이거 플러팅이야. 이걸 같은 여성들한테밖에 안 해. 아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어, 좀 자연스럽게 난 인위적인 걸 싫어해서 아, 그냥 맞아. 자연스럽게 내가 바깥으로 맞아. 가거든? 그래서 애,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나 언니 같은 남자랑 사귀고 싶어. 어, 나는 맨날 내가 그러는데 너네 나 같은 남자 만나라고. 아 본인이? 어 내가 너네 나 같은 사람 만나. 내가 막 뭐 해주는 거 좋아하니까 너네 다 나보다 못한 남자 만나면 죽을 줄 알아? 이상한 새끼 데려오면 나나 잘하지. 그래서 그 아까 만남 성사됐던 그 여성분이 어 뭐야? 나 코코초 미님이 만나고 있었네? 이러고 나 그 얘기도 좀 소름 돋았어. 어 그러네? 내가 하라는 대로 그 친구가 행동을 했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잘 된 거였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나의 코칭을 받고 어 짠을 한 일단 네 짠 맛있다. 오 근데 약간 쎄다. 야 얘 보드카라 그런가 보다. 그런 글을 봤었거든? 로맨스물을 쓰는 작가분한테 연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여성의 니즈는 여성이 잘 안다고. 아 그치 그치 그건 어, 맞죠. 연애를 통해서 알게 된 경험담으로 쓰는 로맨스 소설은 재미가 없다. 아 약간 판타지스러운 게 들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그치, 때 그치. 그 판타지스러움에서 나오는 게 로맨스 소설에서 충족이 맞네.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연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뭔가 자기가 봤다 이런 어떤 작가분 올린 걸 봤거든. 어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번 이걸 겪고 나니까 맞네.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남성들은 4년간 혹은 다수의 경험 혹은 남매
사람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아, 좀 더 그런 여자의 마음을 잘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잘, 근데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요즘 그 인간의 심리?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여기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파고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한번 인지를 하고 나니까 연애라는 행위 자체에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어? 오히려? 왜? 저 사람들도 다 약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라서? 학습화된 행동이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연애할 때 인격체가 좀 따로 있잖아.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그렇게 뭔가 학습화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게 약간 조금 짜치는 것 같아. 근데 그럼 학습화된 것과 얘가 본성으로 나오는 걸 구분할 순 있어? 이제 구분이 되던데? 그래?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보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보다 보면은 보이는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친구랑 있을 때 대화하는 것만 봐도 바로. 아, 그치. 그런 거는 좀 있지. 그게 약간 찐 모습이긴 하니까. 다정은 지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 다정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다정을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지. 요즘은 약간 그거에 좀 현타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다정은, 그러니까 본인이 번식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짓된 느낌이 더 커. 인간 대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이 사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오로지 이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위는 결이 좀 다르다고 느꼈어. 연애를 시작을 하려면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그 불편함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너랑 나랑 뭐 썸탈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걸 내비치진 않는 거야. 나는 불편함이 있어야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불편함이 있어야 내가 원할 때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 이성적인 그치? 관계를. 처음 딱 만났을 때 불편한 상태를 유지를 하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그 자기적인 모습이 보이면 조금 짧게. 갑자기 나 불현듯 내 소개팅남이 떠올랐어. 혹시 보았니? 전형적인 지금 네가 말한 그 내가 잘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하는 그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네? 그런 건 맞아. 그런 건 구분이 되지. 언니한테 금방 얘기한 좀 불편한 사이니까 빨리 보인 거잖아 사실. 그치. 이게 친한 사이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젖어드는 순간 이 흐리눈이 잘 돼. 특히 나는 더 그러거든. 나도. 그래서 나는 첫 만남 때 그렇게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나 싶어서 요즘 그 솔직함에 대한 그걸 아까 막 이거 이따 물어볼게 했었던 게 솔직함과 무례함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상대방이 내가 얘기를 하는 거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솔직한 거고, 약간이라도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뭐 난 나 편하자고 하고 얘기하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해. 뭔가 솔직한 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좋거든? 삥 둘러서 이야기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나도 좀 싫은 거야. 어느 정도 그게 또 회피 성향 중에 하나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라고 느끼니까 나도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라는 게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되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한 건 너무 좋은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만약에 이에 고춧가루가 지금 껴있어? 남들 다 있는데, 야 너 이에 그 고춧가루 있어 이거랑 지금 가서 거울 한번 봐 라는 건 둘 다 솔직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발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래서 나는 솔직한다는 게 꼭 너 이에 고춧가루 꼈어 이것만 솔직한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옛날에 나 이 예시가 안화다? 그럼 뭘로 예시를 들어야 되지? 솔직과 무례? 무례. 무례 좋아. 무례? 근데 방금 내가 든 예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솔직한 거라는 건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쪽 같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너가 말했듯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잖아. 솔직하다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 거지. 그래서 나는 무례하다는 건 오히려 다이렉트한 게 무례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에 내가 나 솔직한 게 좋아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인간 자체가 사회적인 동물인데 이렇게 다이렉트로만 말하고 다닐 수 없잖아. 너 인성 빠았어. 너 인성 쓰레기야. 이러면서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 우회하는 방법도 잘 알면서 솔직한 게 무례하지 않고 솔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지.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 방금 얘기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도 별로 무례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솔직하니까 좋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되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찔러서 얘기하는 거는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잖아. 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게 무례한 건지 그냥 센스가 없는 건지 의 차이도 있어. 센스가 없는 것과 무례한 건 달라. 어떤? 내 기준? 센스가 없는 거는 학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약간 눈치와 같은 결론. 근데 무례라는 거는 보통 무례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솔직함을 포장해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해버리는 그거야. 거기 때문에 그거야. 그 사람들을 학습하려는 의지가 없단 말이야 사실. 아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 그 솔직함을 무기로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보여. 너무 싫어. 얘기할 때 나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서 너무 싫어. 나는 근데 뒤에서 얘기한 것보다 낫잖아 하고 얘기를 자기 포장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무리하게 보는 거니까. 맞아. 사회성을 길러야지. 그래서 요즘 그 사회성이 내 키워드야. 내가 밖에 안 나가는 것도. 너는 밖에 안 나가는 거야. 너의 키워드는 활동량이야. 아, 맞아. 활동량. 사회성이 아니라 너는 사회성이 없지 않아. 너 사회성 되게 좋아. 너는 사회성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간혹 있어. 간혹. 나는 오히려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무례한 애들은 똑같이 무례로 받아치는 편이어서. 맞아. 근데 그거 필요해.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냥 그거 뒤에서 얘기한 게 나을 것 같아. 뒤에서 얘기해. 좀 한 끗 차이인데. 아 맞아 진짜 한 끗 차이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말 한마디 나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미안하다는 말이랑 고맙다는 말. 맞아 자주 해야 돼. 아끼는 사람 되게 싫어해. 어렸을 때 내가 그랬거든. 되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인정을 하는 게 싫은 거야.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고맙다는 말이랑 미안하다는 말은 맞아 아끼는 거 아니야. 아끼는 거 아니라고 했고 네가 고맙지 않아도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했을 때 너한테 돌아오는 게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껴지는 거야. 어머니 아주 교육이. 나 엄마 말 되게 잘 듣거든. 그래서 엄마 말 잘 듣는 딸. 그냥 그 순간 약간 분위기가 확 좋아지잖아. 왜 저런 상황에서 진짜 사소한 거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저렇게 약간 뻗댈까? 맞아. 그 뻗댄다는 표현이 맞아. 꼿꼿하게. 이렇게 가만히 미안하지도 고맙지도 않아. 나는 아무것도 못 느껴. 진짜 뻑대는구나 이거. 그냥 이대로 나는 할 거야. 난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얘기 혹시 안 고마워? 이렇게 물어봐. 난 이게 솔직한 거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잖아. 아 그거를 막 꿍 하고 막 이러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걸 딱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리고 그것도 사실 진짜 친한 친구한테 고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례가 아니지. 그럼 솔직한 게 맞지. 이건 귀엽지. 이것도 발화의 차이야 어떻게 보면. 맞아. 혹시 오늘 나한테 고마운 게 하나도 없었나? 근데 진짜 고마운 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앞으로 너는 나의 이런 대답을 받지 못할 거야. 미안한데 서비스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실게요. 탕망이세요. 못 받으실게요. 그치. 근데 그 섬세함을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나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긴 하지만. 아 그치. 그건 당연히 모두 그러지. 친한 사이에는 이럴 때는 고맙다고 표현하거나 뭔가 이제 좀 섬세함을 알아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몇 번 얘기를 해. 이게 사람이 바뀌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갱생의 여지가 안 보이면은 두 번은 얘기 안 합니다. 떠보는 거야 약간. 이 친구가 그 생각을 하고 먹나? 있었는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바로 알아채나? 거의 뭐 평가단이야. 얘 지금 알아채나 아닌가. 나는 사실 베풀 때 좀 아무 생각 없이 해주는 스타일이야. 내가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거 근데 되게 좋다. 나는 약간 아니거든. 진짜?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난 이걸 바라고 얘한테 해주는 거야 까진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얘한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물질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방금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맙다는 말이나 뭔가 이렇게 표현 같은 걸 안 하면 얘한테 근데 더 이상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은 맞아, 들지. 맞아.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요청을 해.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더 해주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걸리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이 소진될 때까지는 다 잘해줘. 아 근데 그건 그렇지. 맞아. 소진될 때까지는 해줘. 근데 진짜 소진되면 귀도 안 돌아보는 편 아니야? 완전. 나도 약간 힘들면 나도 더 이상 노력을 못하는 것 같아. 서리 오빠랑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손절을 할 것 같은 그런 사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소진이 다 됐어. 혹은 아니면 너무 큰 실망을 했어. 그럴 경우에 나는 안 말 안 해. 아, 엄지를 아예 안 해줘. 아 그냥 힝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야? 응. 인터넷에서 그게 되게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게 있어. 맞아. 근데 분명히 나 같은 사람들은 시그널을 되게 여러 번 보냈을 거거든? 근데 상대방이 그 시그널을 알아채지 근데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인연이 아닌 거지. 나도 오케이. 그렇게 생각이네. 또 손절을 할 정도면은 진짜 큰 이슈가 여러 번 있었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알아먹고 그치. 그러면 관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최소한의 사과도 안 했다는 뜻이야. 사과를 했으면은 한 사람만 소모되는 관계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항상 얘기해. 그냥 그렇게 계속 도태된 채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주 발전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피드백이 되는 게 싫어.
근데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인드였거든? 내가 소진 될 때까지 내 레이더망이 한번 걸리면은 너는 내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아, 그치 그치. 보통 그 반대 입장에서 나오는 논리가 그거야.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해준 거잖아. 너가 좋아서 나한테 말해줘놓고 왜 나한테 그런 걸 바라냐. 그치, 너무 억울해. 근데 인간관계랑 서로 노력하는 관계잖아. 근데 내가 준 게 노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티를 냈으면은 이거에 대한 감사 인사나 혹은 실수를 했을 때 말로 커버를 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지. 그 노력도 안 할 거면 인간관계를 맺지 말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아무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처박혀 있어. 남한테 호의를 받았으면 호의를 그냥 표현을 하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인데 맞아.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라는 말로 본인의 표현 부족과 무리함을 너무 못됐어. 그 말 자체가 난 그게 무리하다 생각해. 그냥 인간관계가 좀 어렵긴 한데 복잡하고 맞아. 어렵긴 한데 그래서 흐린 눈 좀 많이 하는 것도 있어. 지인들한테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맞아. 실수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 표출 안 잘 안 싸워. 안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안 좋지. 아, 너한테도 안 좋고 관계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일단 너가 말했듯이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감정을 표출 안 하고 너만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결국은 터지잖아. 그러면서 그 관계가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쌓이기 전에 중간중간 이렇게 풀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중간중간 푸는 과정이 불만 사항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고 더 늦기 전 내가 생각 정리를 최대한 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걸 좀 자가검열을 여러 번 해. 해도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면은 우절절 얘기를 하지. 맞춰가면서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약간 그 정도 생각까지 가면 난 그거 거의 최후라고 보긴 해. 진짜? 왜냐면 난 그 전까지는 나도 너처럼 웬간하면 내가 막 엄청 많이 해주고 싶어하고 맞추려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언니는 관계를 천천히 스며드는 식으로 이어져서 그런가 보다. 난 되게 그냥 습자지처럼 그냥 스펀지야? 만나면, 거의 그냥 이렇게 빨아들여? 그냥 닿으면 좋아! 야 너 좋다 너 성성이 좋다! 너 사실 수가 많아 나 수가 없어! 이러면서 사람을 되게 막 잘 좋아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나는 천천히 가서 그런가 봐 진짜. 짠. 자, 아 그리고 이 친구 MBTI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저 ISTJ예요. 난 언니 맨날 볼 때마다 ST 같다는 얘기 간간히 하잖아. 아 근데 나 약간 그런 얘기 종종 들어. 일단 T 같다는 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듣고 특히 친한 애들한테는 맞아. 내가 막 이렇게 툭툭 대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넌 T지 이래. 나 F야 무슨 소리야 이러면은 아니야 너 T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 맑은 눈으로 너 T야 이래. 이니 언니가 이 얘기 했었어. 언니랑 나랑 MBTI 바뀐 것 같다고. 아, 그때 아, 얘기해줬잖아. 나는 조금 친해지면은 나의 사람 한정 완전 F.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를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걸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사회성 있게 대답해. 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하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사회화된 T들 되게 좋아해요. 사회화 안 된 T 안 좋아합니다. 사회화가 되어야 해. 이게 무리인 것 같아. 뭐 내가 방금 막 얘기한 게? 아니 그 사회화 안 된 티들이 무리한 것 같다. 그걸로 자기가 티라는 걸 포장을 해서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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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거 물론 티랑 F랑 이렇게 굳이 나누는 거 저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사회에서 주로 통용하는 T와 F의 특성이 맞아 맞아 이제 T가 되게 이성적이고 뭔가 할 말하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맞아, 맞아. 사회화된 T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니 언니가 뭔가 우리한테 내가 답한 거랑 그냥 너가 답한 게 달랐어. 아니 언니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무슨 내가 달랬을 거야. 근데 언니가 아니 뭐 그거는 뭐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유난히 또 이니 언니한테 되게 T처럼 해. 왜냐면 내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언니가 타격감이 없어서 그래. 아 맞아. 느껴지는 게 내가 있었으면 뭔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언니는 내가 백날 얘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해.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해. 할 말이 없게. 맞아. 그건 그래. 막 이러면 그건 맞아.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언니가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잖아. 티들한테는 내 알바가 아니라서 그래. 아 근데 그녀는 지금 이 말로 타격감이 없을 거야. 그래. 그 내가 그때 유주랑 했던 얘기가 그 티들이 친하면 친할수록 F스럽게 말한대. 맞아. 친할수록 이 사람들의 심기와 뭔가 약간 이런 거를 특별히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F들은 친할수록 T처럼 들어. 사회화된 그 가면들이 F는 또 많아가지고 이미 여기에 너무 많은 가면이 있어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 가면을 벗고 싶은 거야. 나의 솔직한 마음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그렇게 덮어주고 하면은 넌 매번 그렇게 대이면서 그렇게 사람 계속 도와주고 싶냐? 넌 인류애가 왜 이렇게 남아있냐? 이러는데 내가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못 베푸는 게 난 더 싫어. 너무 좋은 마인드다 근데. 다 이거 다 우리 엄마 마인드. 어머니. 우리 엄마 미님이야 나. 근데 그거 진짜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 왜요? 물론 너는 조금 힘들 수 있어. 맞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너가 나중에 도와주고 싶을 때 못 도와주는 순간들이 있을 거다. 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후회 없이 해줄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잘 해주고 내가 잘해준 게 만약에 언니한테 잘해줬을 때 언니한테 돌아오지 않아도 다른 데서 와. 나중에 돌아온다고. 완전. 그래서 제가 이거 카르마 새긴 거잖아요. 뽀 뽀. 뽀.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진짜 맞아. 어떻게든 다 와. 남한테 상처 줬으면 그 상처는 분명히 나한테 다시 오고 남한테 잘해줬으면 어떻게든 다시 와. 너무 거슬려라. 어머 웬일이야. 왜 뭐가 거슬려? 계속 두루마리 휴지가 찍히고 있었어. 진짜. 뭐 어때? 야 이거는 빅티가 아니라고. 제발 강박을 가지지 마. 아니 이 진짜 강박이 너무 심해. 너 유주가 그 책 줬다며. 우람의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너 3분의 1일 거 아니었어? 아니야 좀 더 봐봐. 그거는 후반부도 임팩트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 보면서 왜 읽으라 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강박을 고치고 싶은 생각은 늘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갉아먹는 행동이다 보니까 꽤 많이 고치긴 했는데 그 책에서도 써있긴 했지만 당신이 굳이 고칠 필요는 없다.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이라고 써있었어. 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부분에서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혼자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치. 그거를 쏟아 부었을 때 내가 완전 소진되고 약간 현타가 온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해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얘가 몸이 만약에 건강해. 건강해가지고 막 편집을 열심히 해서 막 성취감을 이뤄내. 그러면 야 너는 뭐 다 할 수 있겠다 이런데 해가 맨날 골골대 막 이러니까 아 저 정도면 이제 본인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나 되게 염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쇼펜하우어세요. 근데 언니 얘기를 듣고 파고들고 보면 볼수록 나랑 너야? 사고방식 똑같은 거야. 원래 그냥 난 숨쉬듯이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만 좋아도 날씨 진짜 좋다 라고 기분이 좋은 거고 빨래를 널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타이밍이 딱 맞춰서 빨래가 끝났어 막 이런 거에 사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 늘 디폴트 값이면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행이 디폴트가 아니라 행복과 불행의 중간에 있어도 그 정도의 행운이 찾아오면 이만큼 올라가도 이건 행복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불행이 디폴트여야 되는 거야? 디폴트는 중간이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약간 자기 방어 기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행이 찾아왔을 때 불행함을 더 크게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기준선이 낮은 거네요? 네. 그래서 난 오히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쉽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돼? 전에 터리스랑 둘리노솔에서도 그 얘기 했었는데 기대라는 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기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조절이 가능해? 상처를 여러 번 받다 보면은 아 조절이 돼? 그냥 낮아져 있어. 너무 슬픈데요. 처음에는 이게 사람 좋아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과정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람을 싫어하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고 싶으니까 나의 이걸 기준치를 낮추는 거야. 나는 이게 조절이 되는 게 신기해. 그냥 그 너가 원해서 된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정이 된 건가? 조정이지. 조절이 아니라 그러네. 조정이지. 그거다. 그거야. 조절이 아니라 조정이 된 거네.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약간 악플에 무뎌지는 거 있잖아. 이게 빡세죠? 너무 이해돼버렸어 지금. 나는 사실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계속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봐. 응. 도와줄게. 내적 친밀감이 생긴다던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을 파는 직업에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나의 취향대로 뭔가 조금 더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잘못 표출되는 사람들이 그쵸?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한 끗 차이로 정말 사람인지라 저 화면 뒤에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직업인지라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너가 그렇게 예시를 들어주니까 너무 이해가 빡 됐어. 난 그걸 인생에 적용이 된 거지. 그 좀 그런데? 인생에서 악플 당 사람이 많아서. 이거 새로운 거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스카치 하이라고 그 스카치 블루 위스키가 들어간 하이볼이래. 진짜 세상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짠. 왜 맛있어? 마셔봐도 돼? 생각보다 맛있네요. 전 얘보다 이거 더 맛있는데요?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아 그래? 위스키 향이 훨씬 진한데? 내가 위스키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난 무조건 아무리 진해도 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살짝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밑에 그냥 조금 이렇게 이 정도 괜찮지? 진짜. 너 책 빨리 다 읽어. 언제 한번 언니랑 스몰 토크를 하다 나는 왜 이렇게 화장실 청소나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좋을까? 라고 했는데 뭔지 알겠다. 얘기해. 언니가 그거는 너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행동이라서 그런 거 같아라 했을 때 오! 맞는 거 같아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매사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좀 맞아. 깔끔하게 살고 싶어 하고 하는데 제일 드라마틱하게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청소여서 편집이나 이런 촬영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 운동도 그렇고 맞아.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결과물이 딱
딱 뭔가 나오는 그건데 그걸 어디서 봤냐면 심리학 책이나 이런 거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영상 보는 거나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 우울증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권유하는 방법이 보통은 나가서 뭐 걸어라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근데 청소도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 왜냐면 청소가 그 이유가 그거야. 그냥 내가 하면 곧바로 결과물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성취감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그 정신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일하는 것들은 사실상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닌데 그치 맞아 청소는 완전 온전히 나잖아. 나를 위한 일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맞아, 맞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난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닌데 맞아 나는 너의 주량을 잘 몰라. 그리고 심지어 저 한 병 반에서 두 병 마셔요. 잘 마시네. 맥주 별로 배불러서 안 좋아하고 맥주 안 좋아해. 위스키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술을 저는 세 달? 네 달에 한 번 먹어요. 와 죽이 미쳤다. 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제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막 엄청 자주 마시는 게 아닌데 난 그런 걸 생각하고 마시진 않거든. 근데 가끔 약속이 몰리거나 이럴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을 먹을 때가 있어 가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 나는 술자리가 생겨도 애들한테 나 오늘 안 마셔 이러고 많이 마셔도 하이볼 한 잔? 맥주 한 잔에서 끝내요. 근데 왜? 그냥 별로라서? 이거 안 자르셔도 되는데 전 수면제를 먹어야 돼가지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전 약 오히려 약 때문에? 그리고 바르면 가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맞아. 그리고 제가 그럼 뭐 조절해야지. 취한 사람과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그건 너가 너무 약간 멀쩡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취해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술버릇이 뭐냐면은 말을 안 해요. 말실수를 할까봐. 그건 술버릇이라고 할 수 없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술버릇인 거야. 그러면 애교 부리는 거예요, 저는. 아, 그건 너무 귀여운데. 근데 저는 그건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사실 본인이 이성을 조금 잃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인정을 안 해서 사실. 내가 그렇게 애교 부리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조금 디스거스팅한 거야. 진짜 사람 되게 많이 먹고 자란만데 그런 모습처럼 사실 내가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좀 차분한 편이고 낮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행동도 막 약간 발랑발랑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발랑발랑 뭐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맞이 장녀로서 아버지가 또 굉장히 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온 나는 반듯하고 정숙해야 해. 사람이 좀 정돈되어 있어야 돼. 이게 뭔가 내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베이스.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추구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격의 추구미가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근데 뭐 꼭 있어야 되나요 추구미가? 근데 다들 뭔가 약간 나는 근데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상관없어. 굳이 꼭 있어야 되나요 추구미가? 바로 미련 버렸어. 옛날에 나도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뭐 굳이 왜냐면 그 간극이 생기잖아. 추구미라는 건 어쨌든 이상향인 거잖아.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건데 아 난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뭔가 좇기 위한 뭔가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해. 좇기 위한 아 원동력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나도 이번에 문학잡지 같은 걸 읽으면서 아 이렇게도 추구미가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추구미를 세우면 이 현실의 나와 추구미의 간격이 있어서 스트레스 오히려 나 자신의 진짜 매력이라든지 현재의 나를 제대로 못 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 지금의 나를 읽냐 안 읽냐의 차이네. 내가 생각하는 건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내가 약간 그쪽으로 약간 향해가는 느낌이 추구미라 생각하고 아 근데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내가 웬만하면 목표를 요새는 또 안 두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를 둔다는 게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맞아. 옛날에는 나도 뭔가 막 버킷리스트 세워야 된다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맞아.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일도 사실 아니고 모든 여건이 따라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세워놓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나 싶어가지고 요새는 목표를 아예 안 세우고 있긴 한데 그냥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목표를 맞아. 세우면 그 간극이 생겨버리니까 나는 막 올해 이것도 못했네 막 이런 생각이 들까 싶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올해 안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야지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걸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나 이거 한 3년 안에 끝낼 거야 그런 목표면 세워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채널을 오래오래 갖고 가고 싶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목표를 세워놓는들 이걸 못 이루면 나만 힘들지. 이게 그건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는 갈망이 어느 정도 있냐 그리고 안 이뤄도 괜찮다는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목표를 설정을 해놨을 때 안 될 거부터 먼저 생각을 깔아놓고 시작을 하거든. 내가 뭐 아까 예시로 든 10만 명이 목표야? 근데 나는 안 될 걸 알고 있어. 5만 명이 됐네? 뭐야 반절 채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만약에 목표를 세우면 물론 안 될 것도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목표라는 것 자체가 하고 싶다인 거잖아. 하고 싶다인 게 들어가는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이거보다 낮게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이걸 계속 이게 나는 N이라서 그런가? 자꾸 상상하게 되고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좋겠다 막 이러면 되니까 난 언젠간 되겠지 뭐.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설정해놓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난 기타 치는 것도 내 버킷에 있었는데 난 안 할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버킷에 있기 때문에 한 거야? 아니? 아 그건 아니야? 어 그럼 뭐야? 언젠간 해야지는 그래도 깔려있잖아 이게 내가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목표니까 해야지라기보다는 잔잔바리에 그냥 인생이 항상 깔려있는 거죠. 근데 내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래서 사람은 본인을 잘 알아야 돼. 왜?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목표를 세우는 게 그러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를 모르면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지 말라 그러고 엄청 많은 얘기들이 들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내가 나를 모르면 여기에 휩쓸리지. 저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경험을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이걸 해보고 아 나 그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거랑 안 해보고 안 맞을 걸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되거든요. 경험을 해봐야 본인의 그 한계치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겟레디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패를 해야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만약에 내가 그냥 단적인 예로 메이크업을 따라 해봤어. 성공을 했어. 내 인생 메이크업이야. 하고 거기서 다른 메이크업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도태되는 거예요. 본인 만족에서 끝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는데 저 언니는 저렇게 화장 잘하는데 난 개망했어. 아 난 이 메이크업 안 어울리는구나 이 색조가 안 어울리는구나 그 색조 이제 피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뭐가 됐든 간에 해보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되게 유명한 그 창빈 씨 있잖아요.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는 거. 나 너무 뭐 진짜 리스펙한 멘트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정말 단적인 예로 혼자 영화 보는 거 안 해보셨다 이런 것도 경험일 수도 있는 그치. 지금 당장 직접적인 느끼는 것들은 없어도 이게 쌓여서 나중에 또 이게 아 내가 그때 이걸 해봐가지고 이런 걸 느끼는구나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진짜. 근데 갑자기 영화 혼자 보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왜 남자들은 남자랑 같이 영화 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야? 어 그래? 그렇던데? 왜 남자 둘이 가서 영화 보는 거에 대해 되게 아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왜 싫어하는 거야? 아 남자끼리 뭐 그거 왜 봐? 약간 이런 식의 데이트 코스에 너무 그 영화 보는 게 너무 이렇게 딱 돼버려서 그런지 오히려 혼자 보시는 분들은 많아. 남자끼리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 남자끼리 뭐 보러 가서 뭐해? 라든지 카페 가는 것도 그 나는 이제 남사친이 있으니까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항상 친구들이랑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항상 남사친들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 이제 친구를 보면은 맨날 친구들 마시면 그냥 술 마시고 뭐 나는 그게 너무 루틴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왜 이걸 깨고 못 나오는 거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프레임을 씌워놓는 거잖아. 그 여자에게만 씌워진 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도 씌워진 프레임이 있어. 그럼 별로라고 봅니다. 다 해볼 수 있는 문화생활인데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애들 곁에 아예 안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카페도 같이 가고요 맛집도 가고 예쁜 카페도 가요. 서로 사진을 남겨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럼 너 친구들이 약간 그런 걸 신경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친구들밖에 남지 않아 내 곁에는. 그렇게 본인을 단정 짓고 가두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나도 그래. 서영 여성일지언정 성별을 떠나서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맞아 본인이 난 이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약간 가둬버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짠 정신과를 다닌 지 4년 정도 됐는데 다니면서 전 너무 좋은 게 나에 대한 정보가 완전 제로 베이스인 사람한테 가서 아, 얘기하는 게 더 편해. 편하기도 하고요. 얘기를 할 때 내 얘기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타임라인에 맞춰서 내가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까지의 얘기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내가 내 일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딥해질 수 있는 생각도 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네가 되기도 하고 나의 일을 좀 객관화시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어렵지. 어렵지. 객관화 시키는 게 내가 당사자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나의 일을 한 발자국 멀리서 볼 수 있는 습관이 생겼고 나 자기 탓하는 게 되게 90% 이상은 줄어들었어요. 오 아주 긍정적이군요. 그거 진짜 안 좋은데. 근데 저는 너무 이거를 정말 병원답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치료 목적으로 가는 거여서 정말로 저는 너무 큰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을 뭘까요? 그거를 저는 사실은 PTSD가 와서 못 봤어요. 약간 우리 부모님이 보면 좋겠다? 엄마한테 추천해주지 그러면. 근데 내가 너무 멀쩡하게 생활에 지장이 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프레임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할 거야. 의욕도 없고 집도 지저분할 거고 나가지도 않을 거고 감기도 정말 다양한 증상으로 질병이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정말 다양한 루트로 질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영상이나 이런 데서 라이트하게 얘기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을 조금 더 쉽게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건 있어요. 아까 그 술 마셨을 때 그 본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조금 남을 챙겨주는 롤이지만 귀여움 받고 싶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저는 본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나도 애교가 되게 없는 편인데 중간중간 나올 때가 있어. 그 나는 그게 특히나 여자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은근 나오는 편이거든? 그게 내가 진짜 편해서 나오는 거야. 맞아. 불편한 특히 나는 이성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성한테는 유난히 내가 그게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뭐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내가 그걸 보고 약간 띵했던 게 이효리가 옛날에 했던 토크쇼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성만 만나면 되게 적대적이고 막 되게 막 이랬었대. 왜 그런가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자기를 통제하려고 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커서 나도 약간 그러거든? 그래서 일단 남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고 나를 바꾸려고 들을 것 같은 이성들이면 자기는 일단 거부를 하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맞아, 나.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막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막 짱구를 너무 굴려서 나 첫 소개팅 때도 나 성동일 짤처럼 돌아왔어. 난 오히려 반대인데 적대적이어서 완전 친구처럼 굴어. 불편하게 굴어 나는. 그래서 이게 그 오은영 박사님도 얘기를 했던 게 정서적인 그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에서 오는 유아퇴행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약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 안 보여주려고 항상 이렇게 힘주고 사는 것 같아. 빗장 걸어놓고. 근데 이게 술 마시거나 편해지면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나는 생각보다 예쁨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생각보다 나이 불문하고 귀엽다 혹은 예쁘다가 그 얼굴 예쁘다 말고 그냥 너가 하는 게 다 예쁘다. 그러니까 행동거지가 귀여워 보이거나 예뻐 보이는 걸 좋아하더라고. 맞아. 근데 그거는 인간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 약간 그게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를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평가한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아 맞아 맞아. 상대가 만약에 회사에서 만난 고위 관직자고 막 위에 임원진이야. 근데 아우 막 예쁘다 이러면 뭐야 미친놈아 야 이렇게 되는데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뭐야 너 진짜 귀엽다 이렇게 듣는 건 당연히 듣고 싶은 말 아니야? 나는 그거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어도 사람적인 호감이 있어도 전 이 얘기가 나와요.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래. 그래서 저 남자 동생들이 되게 많은데 누나는 뭔가 약간 쓸데없는 스킨십이나 그 플러팅이 없어서 좋아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그런 사람이 드무니까 내가 좋다는 거잖아. 그러게? 넌 어떻게 생각해? 자, 우리 다른 얘기를 넘어와보자. 저 완전 가능해요? 완전 있어요? 저도 완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남자한테 물어봐야 조금 더 그거겠다. 왜냐면 여자들은 대부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남사친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여자들. 이 얘기를 제가 친한 남자 동생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어. 친한 친구랑 빨가벗고 같은 침대에 누웠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냐는 난 예스였거든? 아, 좀 할 것 같다고.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역겨워. 디스거스팅이네 진짜. 근데 나는 없던 감정이 생길 것 같아 이러길래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동물적인 차이인 걸까? 근데 나는 그게 싫어. 남자들이 그 말이 너무 무기야. 남자라서 그래, 남자의 본능이라 그래 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무기로 쓰여. 근데 저는 그거 본인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전능함을 드러내는 멘트라서 그 말을 하는 사람 살짝 좀 걸러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할 지언정 이걸 무기처럼 쓰는 사람은 다 걸르세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나는 원래 솔직해서 얘기 다 해야 돼랑 똑같다 생각해. 본인이 설령 그럴지언정 표현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라고 진짜. 어떤 식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인정이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그거는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나 벌써 반했어. 그래서 내 미니미 보고 그 둘이 잘 된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쉬워. 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정말 여성이 여성의 니즈를 안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 여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어디 가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막 꾸며서 얘기해. 근데 그 꾸며서 얘기하는 것도 어떤 스탠스로 얘기하는지가 중요해.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새끼 되게 약간 잘 보이려고 약간 애쓰네. 노력하는 게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겠다. 드러나지 않게 약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같은 남자니까. 네, 근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여자들도 그걸 다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인정은, 그러니까 알겠어. 그렇게 말하면 납득은 돼.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란 소리야. 이게 여성들이 많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인지는 하고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다. 이거야. 본인 입으로 표현은 하되 생색내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미안한데 너가 교과서를 했으면 어떨까? 너가 한국 남자들의 연애 초보를 위한 수학의 정석처럼 연애의 정석을 써보는 건 어떨까? 난 너무 괜찮다고 봐. 연고여대를 나왔거든? 너무 괜찮다. 인기 개많았어. 아, 너 수입 부수입 깨짭짤할 것 같아. 와, 나 오늘 너무 많이 깨닫고 와. 말은 다들 나 얼굴 봐 키 봐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은 그 느낌과 그 노력의 여부를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단적인 정말 예로 개그맨들이 연애도 잘하고 맞아. 얼굴 외적인 거를 떠나서 말을 센스 있게 잘하고 상대방이 싫어할 것만 안 해도 중박 이상은 치거든요. 그것조차도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야.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들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을 안 하면 돼. 진짜 에스티인데도 쿠션 엄청 깔아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리니까 중요한 얘기할 때 더 쿠션을 많이 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오해를 하지 않게끔 부연 설명이 좀 많이 붙어. 나도 그래서 내 별명이 솔구절절이야. 이만큼씩 돼, 카톡이. 맞아. 간결하게 얘기를 했을 때 딱 알아들어주면 너무, 그치, 고맙지만, 너무 고맙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렇게 눈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표정과 이런 뭔가 말투와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어서 제일 좋지만 카톡은 구구절절 할 수밖에 없어. 맞아. 온점 하나로도 맞아, 오해하고 추측해버리는 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맞아. 어머, 나 마이크 안 하고 있었어. 어머, 이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원래 보통 이러고 그냥 막 끝내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비방용 으로는 말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 얘 진짜 말 많아요. 진짜 다들 절레절레. 여러분은 영상에서 맨날 이쁘게 메이크업하고 맨날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그랬잖아요. 막 이런 것만 들으시죠? 얘 진짜 평상시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얘가 맨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만 있으면서 말을 할 걸 축적을 해놓나 봐. 그러다가 이게 주제를 하나 던져놓으면 그 발에 그 뭐 이런 거 먹는 그 무슨 물고기처럼 와가지고 막 하고 안 끝나 영원히. 언니는 아는데 저희 엄마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다가 조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말고 내 얘기 들어. 오늘은 조금 논해요. 지금 제가 편집점 잡고 있거든요. 나름 이것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지금 나도 지금 영상에서 이제 여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액정은 여기를 보면 큰 차이는 안 난단 말이야. 이 렌즈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엄청 차이 나요. 너무 엄청. 차이 나잖아. 근데 이렇게 굳이 이거를 쓰는 이유는 그냥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 때문이야? 초점 조금이라도 나가면은 확인해야 되니까? 메이크업이 보통 팁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간이라도 초점이 조금 안 잡혀있는 경우에 모르고 오래 집중하고 지속되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체크용이에요. 쉐이딩하는 튜토리얼을 찍어놨는데 그게 내가 깜빡하고 단계별 장면을 안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다음날 다시 찍었어, 그 부분만. 근데 그 메이크업 그냥 똑같이 하고. 근데 그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 오! 왜? 죄송해요. 이게 나 왜 안 돼? 이렇게 그래 보였어. 그래 내가 지금 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분명 얘는 지금 왜 안 되냐는 눈빛인데 나는 그때그때 메이크업이 다른데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나도 완벽하진 않아. 아니, 어쨌든 80-90%의 싱크로를 맞출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완전 능력인 거야. 근데 내가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 나는 해주고 기대를 안 하고 그냥 해주고 말아버린다. 근데 말아버린다가 문제였던 것 같아. 그거를 이성인 친구가 듣고 그거는 방치 아니야? 해주고 말아버리는 게? 왜 망치야? 그게 맞는 사람도 있어. 해주고 말아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 이러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또 연애할 때는 또 다르다. 아, 연애할 때는 너도 약간 이렇게 해주면 약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 태연 최근에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상형? 가정한 사람 그리고 맞아. 내가 주인 사람 우선순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게 본인의 삶은 있되 본인이 취미생활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당연히 떠오르는 사람으로 내가 주였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면 당연스럽게 가는 루틴인데 왜 그러니까, 재고 따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아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생각. 맞아,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이 더 우선인 거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생각
생각나지 않을 뿐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이랑 뭐,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내 정신건강과 내 모든 거에 다 좋아.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후회할 거야. 100%. 맞아, 맞아. 왜냐면 날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사람 세상에 살면서 별로 없을 거거든. 그리고 그 이니언이랑 그 얘기를 했어.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건 결과적으로는 그냥 결과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막, 나는 내 일상을 궁금해해주고, 근데 이 궁금해해주기까지의 과정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스며들고 뭐 이거 서로 이렇게 궁금해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드라마든 아니면 남의 연애든 그 결과값만 보고 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린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이 과정을 겪기는 또 싫은 건 거야. 귀찮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부심한 건 거지. 어차피 저희 정리하네요. 네. 아, 다들 이렇게 끝낸 이유가 있구나. 갑자기 종료하잖아 맨날. 솔솔솔 저 이제 끝낼게요. 나 그거 보면서 뭐 갑자기 끊기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편집할 미래 언니에게 화이팅. 화이팅. 이 머리 안 맞는 거 봐. 언니 여기 볼 때 나 여기 봐. 야, 이게 맞다. 그럴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그러면은 제가 갈게요. 진짜. 빠이. 안녕.